네, 이번에 우리 대표팀 진짜 잘했어요. 아니, 진작에 좀 이렇게 좀 하지, 이게 오늘 경기. 응? 네, 20세 월드컵 털렸던 적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진작에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그, 안정환 해설이 그, 우리 그 월드컵 때 했던 말 있잖아요.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진짜 오늘 경기가 그랬어요.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우리 꼭, 우리는 왜 그렇게 강팀한테만 저렇게 잘할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말레이시아한테 진거 아직도, 응? 그거 면죄부 안 돼요. 오늘 이란 이긴 거 같다가, 그 말레이시아한테 진 거, 그 면죄부 안 돼요. 두 골이나 먹히고 진 거. 한 골이면 이해해. 한골 먹힌 거 이해했는데, 우리 두골 먹혔잖아. 말레이시아 거 면죄부 안될 거예요. 오늘 이긴 거 같다가. 응? 왜 우리는? 꼭 몰라,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꼭 욕먹기 전에는 뭔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건 제가 봤을 때 느낌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번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 일정들이 너무 빡세요. 보통 축구 한 경기 하면요, 3일에서 4일 쉬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이틀 쉬고, 뭐 그런 거, 일정들이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빡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레이시아전 때, 첫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 그 라인업을 6명을 바꾼 것도 솔직히 이해는 가요. 너무 그렇게 경기 간격이 짧아버리니까, 좀, 바꿔서 쓰긴 했어야 됐어요, 선수를. 그래서 이게 너무 빡세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골을 넣는 것도 우리가, 우리가 그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네팔한테 16대 0으로 이긴 적 있잖아요. 그 쿠엘류 시절 때. 그거는 솔직히요, 아시안컵 예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바로 반년 뒤에 아시안컵을 하기 때문에 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그 아시안컵 예선을 겸해요. 그래서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팀들은 아시안컵 본선에 직행을 하고 그 최종 예선에 진출을 못한 팀들은 그 추가 예선을 치러요. 그 팀들끼리는 추가 예선을 치러서 아시안컵 24팀을 채우거든요. 지금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시안컵 예선 겸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빡세지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월드컵 2차 예선은 솔직히 조금은 좀 편하게 가잖아요. 최종 예선이 힘들어서 그렇지. 최종 예선은 좀 빡세지긴 했어요. 물론 이제 아시아가 예전에 비해서 월드컵 진출 국가는 많아졌기 때문에 그 시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최종 예선 통과하는 문이 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최종 예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종 예선 A 대표팀이 이란하고 일본하고 그 이외에 복병들이 좀 생겼죠. 왜냐면 세계 축구가 몰라 대륙별로 조금 이게 그 발전의 방향이 다르긴 한데 세계 축구가 평준화가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월드컵도 영원한 강팀은 없잖아요. 우리가 독일이 이겼듯이 그 영원한 강팀은 없듯이 아시아에서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여태까지 그 월드컵 본선에 계속 연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지만 그 아시아의 최소 몇장 이상의 그 시드가 보장되고 나서는 대한민국은 계속 월드컵 본선을 연속 진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팀들이 그 월드컵 본선 진출팀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일본도 월드컵 본선은 1998년부터 연속 진출이지 그 전에 못 나갔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세팀 이외에는 지금 본선 진출팀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근데
평준화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는 연속 진출은 아니에요. 호주는 연속 진출하고 있어요. 2006년부터. 근데 호주가 위협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항상 호주도 아직까지는 고정적으로 그런 그 빡센 팀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호주는 AFC에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10년 조금 넘었잖아. 2006년부터 AFC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호주는 애초에 그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의 그 문화권이요, 그 호주 선수들 중에서도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월드컵을 계속 못 나가던 시절에요,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계속 빡세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호주는 AFC에 합류하고 나서 솔직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호주가 AFC에 합류하고 나서 막상 보니까 AFC에선 상위권이야. 아시안컵 우승도 했잖아요. 우승도 했을 정도로. 그래서 호주는, 그러니까 수영은 독식할 수 있어. 그리고 호주가 의외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다크호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동계아시안게임은 그야말로 한중일 카자흐스탄 빼면 없어요. 메달에 딸만한 나라가. 왜냐면 애초에 동계스포츠 저변 자체가 한중일하고 카자흐스탄 빼고 없어요. 근데 호주는 걔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구분이 돼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스포츠는 아시아가 지리적으로 발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동아시아 빼고는. 동아시아는 그래도 겨울이 있는 나라잖아. 근데 막 그 아시아들 중에 되게 더운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겨울이 없잖아요. 카타르? 겨울 없잖아. 그래서 카타르가 오죽하면 겨울에 월드컵 하잖아요. 겨울에 월드컵 한 나라 봤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카타르 계기는 원래 겨울이 없는 나라고,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거기도 안데스 산맥 빼면 겨울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계절로 겨울일 때 월드컵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그 동계 종목 자체가 발달할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는, 근데 오세아니아로 끼자니 호주랑 뉴질랜드가 그 오세아니아에서 스포츠 수준이 너무 높아, 걔네들 기준으로. 그리고 호주는 나름의 스포츠 역량이 있는 나라예요. 호주는 올림픽도 했잖아. 호주는 그래도 나름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요. 물론 아시아랑 계절이 반대라서 그렇지. 그렇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1년 내내 덥고, 거기는 1년 내내 더운 나라들이고, 남미는 어쩔 수 없어요. 적도에 걸쳐 있어가지고 걔네는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덥고, 하여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요, 이게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막 부상 선수가 생기고 막 좀 돌발 변수가 좀 생긴 게 좀 많아서 일단 다음 경기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경기 내용 좋긴 좋았어요. 오늘 경기 내용은 확실히 좋았어. 오늘 경기 내용은 확실히 좋았고, 그 황의조 선수 원래 그 자기의 스트라이커 역할 확실히 했고, 이승우 선수는 자기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경기력은 좋았잖아.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자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득점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손흥민 선수도 제 역할은 다 했고,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MOM 뽑으라면 저는 김진야 선수 주고 싶어요. 김진야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윙백이에요. 원래 포지션 수비수인데, 윙백인데, 굉장히 그 전방에 공격 가담을 많이 해요. 김진야 선수가 수비수인데 공격도 가담하고, 그리고 수비해야 할 때때는 확실히 수비해주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오히려 이 4-2-3-1 시스템을 하면서 그 양쪽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을 가담해주는 거. 왜냐면 이거는요, 아시아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유럽 상대로는 이 4-2-3-1 할때 4백은 확실히 자리 지켜야 돼요. 너무 앞에 나오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 팀들은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기를 할때 대한민국이 강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을 잡았을 때가 아니면 공그 점유 그 대한민국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 확실히 이 상대 팀들이 전원 수비, 텐백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텐백을 뚫으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수비수들이 공격을 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중앙 지역에 있는 두 명은 그 자리 지키 엔간하면 너무 멀리 나오진 말고, 물론 공격할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홍명보 감독이 그 리베로 역할 했던 것처럼. 근데 그 홍명보가 중거리슛을 했듯이, 근데 윙백들이 그렇게 공격의 흐름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역습을 하는 거야. 김진야 선수가 그 역습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김진야 선수가 해줬고, 그리고 김진야 선수하고 이승우 선수가 해줬죠. 이쪽은 김진야, 이승우가 이쪽에서 해주고, 이쪽은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하여간 그 좌우 가리지 않고 앞뒤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선수들이 몇 명이 있으면요, 그 포지션 사이에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센터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그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뭐냐, 황의조 선수도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었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기한테 공을 달라 하면서. 그거는 토트넘에서 해리케인도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잘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해리케인도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황의조 선수가 그 역할도 굉장히 잘 해줬고, 그리고 오늘 MOM은 진짜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진야 선수 주고 싶은데, 일단은 풀타임에 띄었으니까. 이승우 선수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두명 뽑고 싶으면 이승우 선수도 같이 주고 싶어요.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막 그런 막혔던 걸 뭔가 뚫어주고, 결국은 자기도 하다 놓잖아. 그리고 안타까웠던 거는 조현우 선수가 부상으로 바뀐 거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교체됐던 골키퍼도 잘했어요. 막아야 될때 막았고. 모르겠어. 다음 경기에 혹시 조현우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 그건 좀 걱정이 될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 점은. 일단은 오늘은 확실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응? 왜 그렇게 우리 그 말레이시아전 때 그렇게 막욕 나오게끔 그 경기를 하냐 이거예요. 참 그랬어요. 욕 먹기 전에 좀 잘하지.